안녕하세요,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. 태경아 양목자의 고태경입니다. 오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분들의 새로운 신곡이죠, 작은 것들을 위한 시, 뮤직비디오를 함께 볼 거고요. 지금 시간이 한 4월 12일 오후 11시 정도고요. 제가 6시에 바로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있다가 지금 막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,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.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제가 6시에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좀 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, 그때 타이틀곡을 들을 순 없으니까 좀 아쉬운 대로 수록곡이라도 좀 미리 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음악이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.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물어보니까 막 지금 멜론이 음악이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기다려보니까 다행히 좀 몇 분 뒤에 재생이 되긴 했는데,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인기 검색어에 멜론 오류라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. 일시적으로 방탄소년단 분들의 음악을 들으려고 좀 트래픽이 많이 몰린 나머지 멜론 서버가 좀 뻗어버린 것 같은데, 제가 지금까지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트래픽이 몰려가지고 서버가 다운된 기억이 제 기억엔 없거든요. 물론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다운됐을 때 음악을 안 듣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이게 처음이에요. 그래서 아, 진짜 방탄소년단이 대단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. 일단 타이틀곡을 제외한 수록곡들은 지금 제가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가지고 전체적인 앨범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긴 한 것 같아요. 근데 타이틀곡이 또 수록곡들이랑 비슷한 느낌일지 또 전혀 다른 느낌일지 한번 기대하면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. 함께 보시죠. 일단 또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이렇게 옷 색깔도 좀 약간 맞춰가지고 이제 앨범 커버색이랑 좀 최대한 비슷한 옷으로 맞춰 입었고요. 아, 이번에 또 피처링을 맡아주신 할씨님이시죠? 티저 영상에서도 이제 뵀거든요. 아, 또 제가 핑크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노원색을. 진짜 반할 것 같아. 비슷어. 너무 좋네요.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아, 약간 좀 뮤지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이런 색의 또 핑크색의 옷이라면 전 얼마든지 환영이거든요. 어? 노래 좋다. 전체적으로 약간 좀 담백한 느낌의 노래 좋죠. 아, 예스. 아, 일단 그 항상 그 방탄소년단이 서로 이제 사랑하자 약간 이런 메시지를 항상 좀 중요시 하시잖아요.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영향력을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타이틀곡이 된 이유는 저는 확실하게 알 것 같네요.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은 노래, 진짜 좋네요. 안무 난이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, 할씨 이분이 음색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. 같이 춤을 추시네요. 아, 춤 진짜 좋죠. 막 이렇게 막 엄청 어렵지 않으면서 이렇게 신나게 출 수 있는 춤이라서 좋아요. 이제 약간 또 핏살기가 나올 때가 됐죠.
노래가 너무 이쁘다고 해야 되나요? 약간 약간 진짜 좀 좋다. 팝송 느낌이라고 하면 좀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 춤 제일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발렌티노 셔츠를 입으셨네요. 이번에는 저거 살 겁니다. 저 분홍색 진짜 살 겁니다. 마무리는 약간 그 쩔어의 마무리와 비슷한 그런 느낌. 네,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분들의 신곡 뮤직비디오죠.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함께 보셨고요. 일단 가장 먼저 기분이 굉장히 후련해요. 진짜 이 노래를 지금부터는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 너무 기분이 좋고, 일단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수록곡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좀 아 노래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긴 했지만 이 노래는 정말 뭐랄까 이게 압도적으로 좋다고 해야 되나요? 진짜 좋은데 노래?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방탄소년단의 수록곡을 들으면서 아 이 곡도 진짜 타이틀곡으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았고, 실제로 방탄소년단 분들의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Love Myself라는 곡이거든요. 그거는 그 곡이 진짜 제일 좋아요. 진짜 매일 챙겨 들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앨범은 물론 수록곡들도 굉장히 좋았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이제 소우주라는 노래를 이제 운전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들어왔었는데 노래 듣다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제목 확인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. 소우주를 들을 때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파트인지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, 다른 노래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노래는 이 노래가 무조건 타이틀곡이 돼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냥 이 노래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뮤비를 보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노래가 예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. 이런 표현이 딱 이 노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, 노래 전체의 분위기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이 듣는 순간 내가 뭔가 좀 정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너무 노래가 예쁜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뭐 뉴스 기사 같은 걸 봤을 때 미국에서 뭐 방탄소년단의 그런 노래 가사말 같은 것들이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신다라는 뉴스 기사를 접한 기억이 나는데, 그런 것처럼 이번 노래도 너무 좀 아름답고 뭔가 세상을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좋은 노래였어요. 일단 개인적으로 뮤비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을 몇 군데 말씀을 드리자면, 일단 저는 하이라이트는 제일 처음 방탄분들이 딱 등장하시고 비님이 처음 고개를 돌리시는 순간, 저는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순간에 심장이 약간 철렁하는 느낌이 있어요. 너무 잘생기셨고, 일단 비님이 얼굴이 제가 가장 지향하는, 진짜로 제일 매력있다고 생각하는 얼굴 스타일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생기셨고 너무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. 진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간중간에 안무 부분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. 이렇게 중간에 약간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었고, 약간 다리를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누구나 좀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노래 분위기랑도 굉장히 그런 가벼운 그런 산뜻한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안무도 빨리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, 그리고 뮤비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의 의상, 여러 가지 컨셉의 의상이 등장하는데 일단은 또 블랙 앤 화이트 정장 계열이 조금 등장했었고, 그 이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핑크, 좀 핫핑크 계열의 의상을 입으신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.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또 이 영상을 핑계 삼아서 핑크색 옷을 하나 더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 기준으로 뮤비가 공개된 지 5시간이 지났는데 조회수가 2천만 회를 돌파했더라고요. 1억 뷰까지 도달하는데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고, 그리고 이번 수록곡들 중에서도 좀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은 타이틀곡이 압도적으로 제일 좋다라는 말씀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타이틀곡이 정말 저는 압도적으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, 두 번째로는 저는 소우주 노래를 제가 차 안에서 계속 들었었는데 들으면서도
너무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분위기가 변하면서 너무 좋은 부분이 딱 나와가지고 노래 제목을 확인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. 몇 번을 들었는데 몇 번을 다 확인했을 정도로 노래가 제 기준에서 너무 좋았었고, 세 번째를 굳이 꼽자면 디오니소스. 물론 다른 수록곡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항상 플레이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오래오래 듣고 있고요. 또 이번 앨범 활동을 하시면서 또 어떤 놀라운 활동들을 보여주실지 정말 방탄 분들은 정말 행복 하나하나가 이제 전 세계 가 주목하니까요. 어떤 또 놀라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타이틀곡 진짜 너무 좋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열심히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방탄분들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셨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